한데 일 못하는 신입 때 싸가지 없지만 일 잘하는 신입. 이거 좀 갈리겠는데? 이거는 혹시 착한데 일 못하는 신입이 있어요? 주변에? 디밴드비 다 있지, 둘 다. 네. 그래, 있지. 누구랑 누구예요? 있겠지. 누구랑 누구래요?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? 같이 수업판 나왔죠? 계속. 그 두루두루 다 그런데요. 그 팀 내에 저런 친구들이 다 있는데 누가 더 좋아요, 그래도? 아, 고를 수가 없는데 근데 요즘에는 싸가지 없는데 일 잘하는 친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, 일을 해야 되니까. 맞아. 그럼. 맞아, 맞아. 저는 싸가지 없는 친구들을 또 변하는 걸 봤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더 애정을 주는 편이거든요. 난 처음엔 그런데 이렇게 순화되고 좋아진다 이거죠? 네네. 뭐 예를 들어 거죠?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려줬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전 더 예뻐요. 아니 왜냐면 저도 공감하는 게 싸가지 없으면 일 잘하는 신입은 처음에 좀 힘든데 맞아요. 지도 선배가 되거든? 맞아요. 그러니까 이해를 해. 아, 내가 그랬었구나. 네, 자기가 스스로 변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 못한 애들은 평생 정말 퇴직할 때까지 일을 못해. 그건 너무 답답해. 3병 걸릴 거지.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건 그냥 사적으로 안 보면 돼. 그렇죠, 그렇죠. 사적으로 일할 때만 일만 하면 된다. 비즈니스니까. 근데 일하고 일 끝나자마자 침뱉어요. 어머, 지은이 지난주에 그러더라. 녹화 빵빵 터뜨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. 어? 고생했어? 아, 왜냐면 여기 안 보면 되잖아. 근데 뒤통수에 또 뱉어요. 어. 왜 닦아? 어, 고생했어? 아, so cool. 진짜 이따 해봐도 돼요? 너 양이 많을 거야. 아, 진짜. 저는 그래도 첫 번째. 오, 착한데. 마음씨, 심성부터. 예, 예, 저게 이제 신입이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. 어? 네. 그러니까 신입은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뭔가 그 개선시킬 수 있는데 애가 착하지가 없고 네 가지가 없는 애는 그냥 평생 네 가지가 없어. 저도 근데 저는 전자가 더 좋아요. 아, 저도 전자는 어,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. 어,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, 알려줄 때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. 준비돼 있는데 자기 행동으로 반영이 안 돼. 반영이 안 돼. 그럼 계속 똑같은 실수해.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? 죄송합니다. 일 못한 게 부족한 게 아니라고. 착하다는 거하고 바보 같다는 건 차이가 있는 거야. 아, 저는 그래도 착한 애들. 어. 그게 더 재밌어요. 이 사람이 성장 과정. 걔 때문에 못 살렸어. 코너 날아가야 돼. 소품도 안 맞아. 괜찮아요. 코너가 없어져. 소품 안 없어질 위기. 괜찮아. 난 내 위기를 살릴 자신 있어. 아, 네. 근데 착한데 일 못한 애들을 계속 알려주고 뭐 해서 맞아요. 나중에 잘하게 되는 걸 봤거든요. 그때 싸가지 없어지더라고. 그때 이제 저렇게 변하는 거죠. 어. 근데 싸가지 없지만 일 잘하는 신입이 오히려 배울 게 생기지 않을까요? 맞아요. 신입이지만 어, 얘 일은 또 잘하네? 그래. 아, 어, 얘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너무 쉬워졌네? 맞아. 훨씬 나아. 네, 제가 만약에 회사원이었다 하면은 무조건 저런 신입만 많이 뽑아서 그냥 주구장창 친해지려고 노력을 제가 할 것 같아요. 아, 네. 맞아. 근데 되게